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유빈 씨와 테니스 선수 권순우 씨의 열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빈 씨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라며 열애를 인정했는데요. 앞서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을 전한 한 매체는 지난 2월 권순우 선수가 출전한 2023 데이비스컵 본선 진출전을 유빈 씨가 응원하는가 하면 경기 후 식사 데이트를 즐겼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며 체육계에서 두 사람의 교제가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07년 그룹 원더걸스로 데뷔한 뒤 현재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인 유빈 씨와 또 유빈 씨보다 9살 연하로 국내 테니스 랭킹 1위인 테니스계 간판 스타 권순우 선수, 두 스타의 핑크빛 소식에 팬들도 축하를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배우 마동석 씨가 부상으로 지금도 재활치료를 하면서도 영화를 계속 찍고 싶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영화 범죄도시 3 언론 시사회에 참석한 마동석 씨는 현재 여기저기 안 다친 곳이 없다고 고백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액션 배우 실버스타 스텔론이 70살이 넘었는데도 영화를 찍는 걸 보면서 나이가 더 들어서도 영화를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며 중요한 건 관객분들이 원할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로 부상과 수술을 겪으면서도 철저한 자기관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마동석 씨. 이번에는 더 통쾌하고 시원한 맨주먹 액션을 팬들에게 약속했다고 하네요.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이탈리아 로마의 명물 트레비 분수의 에메랄드빛 맑은 물이 시커멓게 물들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1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환경단체가 식물성 먹물을 뿌린 건데요.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인 겁니다. 하지만 이내 경찰에게 연행되는데요. 로베르토 로마 시장은 예술 작품을 겨냥한 공격을 그만둬야 한다며 분수를 청소하기 위해 30만 리터의 물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앞서 로마 스페인 광장의 바르카치아 분수와 나보나 광장의 피우미 분수에도 검은 물을 뿌리기도 했는데요. 시위 방법을 놓고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